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내셨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오늘 최종 도면이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자,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아이디어들 다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예, 여기 지금 이 도면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주셨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주신 의견들이 어? 잠깐만 나는 왜 기단이에요? 그 지난주에 의견 주신 아니 나 야 니들 설명을 잘해서 나는 지금 잠깐만 설명 들어보시면은 다 이해. 아니 아저씨 아니 제가 아저씨라면 아니 아저씨 그래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언니 일단 왜 홍진경 존이 흥분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티켓박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마 원래 좀 사업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은데 티켓박스 여기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있는 아유 제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쉽게 해요. 예,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베트남 갑 모양의 펜던트 조명을 넣을 건데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 라미란 씨가 되게 멋진 투시도를 그릴 때 보여주신 아이디어라서 그거를 잘 반영이 된 라미란 존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또 노량진도 가깝고 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네. 1인이 와서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창가 쪽에 혼밥 쪽 테이블을 김숙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 좋네요. 옥상을 가는 이제 통로로서 이제 민효린 씨의 이름을 따서 민효린 존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민효린 씨는 이쪽 부분에 이벤트 공간을 꾸며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그 배관의 문제상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옥상을 좀 프라이빗하게 파티를 한다거나 그거를 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담아서 제시 왜 밖에 내놓으세요? 이거 안 그래도 야외를 싫어하는데 얘가 저는 정말 잘 설명해 주드려요. 네, 그때 네,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손님들을 줄을 이제 세워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입구도 아 이제 홍보 아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줄을 섰을 때 가장 이제 그게 잘 보이는 장소가 또 이제 계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따지면 제시가 제일 크지. 외벽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벌써 제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진짜 아래 보고 얘기 제시를 보고 알겠다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눈만 보고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나온 의견 중에 하다가 이 가운데 테이블을 좀 크게 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아마 김숙 씨가 아마 그때 18만 원 해결해다 주신다고 하셨죠. 그거를 믿고 지금 설계도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목으로 쭉 가면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제가 그냥 떠올게요. 원목을 떠와가지고 나는 거래 한 적이 있어요. 18만 원을 떼울 수 있어요. 테이블 엄청 큰데? 18에요, 18에? 네, 18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적어가지고 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500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주방기구 이런 것도 주방기구부터 설비 다,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페인팅 설비, 그리고 저 계단이라든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전이나 이런 걸 다 주무로 한다고 해도 싱크대나 이런 거 지금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돈이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거 다 네. 중고로 지금 구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거에서 지금 거의 기부를 받다시피 해야 되는 그러네요. 거지. 와 못하겠다 이거 언니 그럼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름은 다른 공간들이기 때문에 더 책임지고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네, 설계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은 게 뭐예요? 원목 테이블. 네, 원래는 이제 사실은 원목 테이블을 놓을 염두를 못 냈었는데 아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지난주에 의견 주셔가지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진짜 18만원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뭇가 원목 테이블이에요? 근데 저런 원목은 진짜 비싼데 무늬목은 몰라도 진짜 나무는 되게 비싸지. 무늬목으로 가면은 이게 원목이 아니지. 무늬목은 원목이 아니야. 무슨 자신감 같은데? 아니 아니 18에 순비가 생기네 이거. 나 따로 시간 내서 저는 원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가 그냥 18만원 포기하는 거 같아. 아 여자가 한번 내뱉었으면
일단 독일은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아이고. 맨날 기웃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겠다. 근데 화장실이 이뻐야 돼. 화장실이 그 식당의 얼굴이야. 여기가 다 이렇게 랜덤이야. 네.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아 이것저것 다. 아 저 위에 것까지요? 쟤는 얼만데요? 이거 스테이크 캡에다가 35,000원. 아. 아. 저희 소매 아니에요. 업자예요 우리. 예. 실장님이요. 라미나 실장님. 요거 32,000원이요? 이건 평당이고요. 이거 한번 꺼내서만 볼게요 사장님. 근데 이게 색상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무슨 색? 이거랑 이거랑 좀 맞습니다. 아 안 맞는데. 아, 안 맞아. 우리 돈은 없어도 까탈스러워요 사장님. 요거 요거는 얼마 정도 합니까? 요거는 해배당 5만 원. 해 5만 원이라고 5자를 좀 써줄래? 5. 어 그래야지 기회 내니까. 5만 원. 4라고 좀 손가락을 좀 해줘봐. 예. 어. 어우리야. 형님 싸게 주시는 거 맞죠? 저희 업자예요. 아니 업자 가격이라 조금 다르잖아요. 네, 업자 가격으로 해도 되고. 아니 업자 가격으로. 근데 이거 우리 샘플 얻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이것도 다 샘플 아닙니까? 저 가져가 볼까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이거 깨진 거 좀 챙겨줘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 나 실장이잖아. 공손하게 한 거야. 나 디자인 실장이야. 아 하필 실장이랑 와가지고. 사장님 이런 식으로 저기 타일집 한 세 군데 가면은 벽 한 벽 할 수 있겠는데? 샘플만 모아가지고. 샘플만 모아도. 제일 싸고 예쁜 게 어떤 겁니까? 저기 업자예요? 사장님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아시네. 마음에 드네. 아 진짜요? 저 집에서는 아까 뭐 6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독이만. 아니 같이. 저... 알았어 8만 원. 여기가 이제 내가 거래하는 집이야. 정말 거래하는 집 확실해. 여기 지금 같이 다 있는. 거래하는 집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봐. 이거 봐. 지금 반기시잖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자꾸 의심을 해요. 거래하는 집이야, 아니에요. 와, 맞아요. 아, 나 진짜 여기. 언니도 여기서 해가시는 거. 아, 그래요? 큰 일자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고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높이. 큰 거를 하고 싶어서 저런 가든 같은 건데 베트남 모자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하려고. 김수 씨가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형태 갓을 씌우자라는 거죠. 대나무로 만들어서 쉬우면 돼. 불린 모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사장님 레일 3m 직사각형 한번 갑니다. 네. 사장님 네. 오늘은 업자예요. 네, 업자예요. 원래가 없죠. 일명 빠꿈이라고 그러죠. 빠꿈이니까.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사장님 얘기할게요. 그전까지는 사실 좀 거짓말이었어요. 돈 없다는 건 좀 거짓말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돈이 없어. 어떻게 내가 버텨드릴 수도. 버텨줄 수 있으면 버텨주세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버텨주는 데는 저희가 옥상에 방수등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전구색 치신 거. 사실 이제 옥상에 이렇게 이렇게 루프탑에 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축제하는 것처럼. 얼마 안 하죠, 그거? 외부용으로 한 6만 원, 7만 원 가요. 나 좀 더 싸게 샀는데. 그런 형태가 틀린 거겠지. 똑같은 건데, 지금. 제가 18만 원을 때울 수 있어요. 고급지다, 여보세요? 고급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얼마예요, 사장님? 팔면? 저 사이즈대로 가시면 지금 55만 원. 나무 수종이 뭔데요? 저거는 엘더예요. 엘더예요? 오리나무? 네. 일반적으로 무늬목을 쓰시는 게 가장 저렴해요. 무늬목이 뭡니까? MDF에다가 씌우는 게 무늬목이에요? MDF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포를 떠서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원목. 사장님, 이거 원목, 이거 뭡니까? 요거 이렇게 가시면 90만 원. 90? 18만 원짜리 없습니까? 18만 원짜리요? 예. 18만 원에 가능합니까? 18만 원에는 안 되죠. 18만 원으로 한다면. 90, 사장님, 저렴하게 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18만 원을 준대요? 민유린 씨를 듣고 오면
민효린 DC가 네. 아, 그래요? 라미란 DC, 김숙 DC는 안 되나요? 아, 그거는 그거 안 되고요? 되고, 민효... 그거 안 되고요? 되고, 민효린만 민효린 몇 프로 되는데요, 사장님? 네. 민효린 DC요? 예. 네. 와! 진짜요? 야, 야, 저기 미란아, 민효린 데리고 와야 되겠다. 40% 된대. 40%. 사장님, 민효린 팬이에요? 저 김숙 팬인가? 근데 왜 난 뭐 해주지도 않고 본 가격 얘기하시고 홍진경은 한 얼마 정도 돼요? 몇 퍼센트 돼요?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아, 쉽지 않네. 저거 뭐 90만 원 해서 싸게 해준다고 해도 아니야, 18에 아 승부욕 생기네 이거. 18만 원에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막 말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면서 또 칼 이런 거 다 있네 여기에. 어, 이런 가스렌지도 팔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요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계단으로 한번 계산기로 한번 뽑아봐 주실래요? 네네. 253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이제 저희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네. 베트남에서 맞아요. 아기 데리고 지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장님도 이제 뭐 좀 남으셔야겠죠. 근데 또 그분들도 베트남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다고요. 이것도 2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어, 근데 여기 식기세척기도 있고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도 320에다가 335만 원. 335만 원. 총 335만 원에서 1원 한 장 못 빼주는 거죠? 5만 원 어떻게? 야, 원래 이렇게 뒤에 야, 떼는 형이가, 맛이 있어요. 욕먹어. 하지만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나. 아,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아, 사장님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 우리 사장님 진짜 복 받으시겠네. 진짜 저 보고 안 가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겠네. 예? 아, 북어요? 북어든 북어든 맛있는 장땡이지. 언니 북어랑 너무 생긴 게 다르잖아. 야, 보거나, 다 같은 물고기 아니에요. 1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조금 사장님,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120만 원. 그게 저희도 맞을 때. 진짜 좋은 분들 환불금이 너무 많으시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또 30만 원을. 진짜, 와, 진짜 날개가 선사동 왜 이렇게 많냐, 황학동에? 저희 쪽에도 보면 여기 뭐 천국이야, 뭐야, 여기. 아니, 너무 감동이 오늘. 아, 저 황학동으로 이사할 거. 아,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아, 역시. 아, 이거긴 한데.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인데? 6,000원. 좀 가격 좋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가격은 이제 수량이 좀 많으냐? 좀 뭐 수량. 저희 수량 많은데? 한 30개 정도 만약에, 30개 만약에 이 도자기구도 30개는 네. 많은 주제는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한 10% 정도 내고는 해드릴게요. 아, 10%?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네, 수저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드리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좋다. 네. 네. 이런 거가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1,000원, 1,200원 이렇게 받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700원까지 네. 제가 많이 남기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황학동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하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냐? 야, 다른 집 명함 떨어뜨리면 안 돼. 이 집만 어때요? 아, 여기는 주방기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저게 하나 열렸는데. 사실은 다 사실 철저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 저도 먹는 거 장사를 해보니까 돈 그냥 모아놓은 거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 순간이거든요. 여기도 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기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기증을 해드릴게요. 상인은 회장인데 그래도 네. 제가 그냥 할 때나 뭐 기증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수락을 그냥 막 하셨어. 네. 여기는 진짜로 사랑이 꽃피는 마을이었어. 벽걸이 네. 에어컨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 분재 감독님 중에 중고로 내놓을 생각이 있으신 분이 한 분. 잘하면 기부까지 하시겠다고. 감독님? 기부합시다. 감독님. 아, 진짜요? 기부 갑시다. 아, 정말요? 진짜요? 와, 찍으셨죠? 네.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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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야 돼요, 정말. 여기 오세요, 잠깐. 오세요, 지금. 아, 오세요. 진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야, 근데 여기가 터가 그런가 봐. 있으니까 막 기증자들도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우러나죠, 언니. 야, 약간 뭔가 막 두근두근 솟는다.